임대의 전설은 임대였을 때만 빛난다. 진짜 왔습니다. SBS의 인디 아나운서 이인권 씨 어서 오세요. 인권 부문 온다. 안녕하세요. 이인권 아나운서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사실 오늘 나오기 전에 작년 아나운서랑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. 제가 막 고민 토로했는데 어차피 남자 안 좋아하니까 막 해도 된다고 이런 조언을 주더라고요. 라디오 할 때 이런 거 되게 좋던데 그냥 막 했어요. 막 아니 막 이런 거에 다 남자들 녹아나고 막 이랬잖아요. 지금 우리를 녹일 순 없잖아요. 아니 제 손에 실로폰 채 있죠. 예, 실로폰만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객원 게스트 특이한 용어입니다, 그렇죠? 그렇죠. 언제라도 손절할 수 있고 지금 일단 기간 계약은 하고 들어왔어요, 그렇죠? 네, 저도 네. 기간을 들었어요. 채팅창에 오늘뿐이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. 자, 1부 어떠셨어요? 하프타임 지났는데. 평점으로 매기자면 활발했지만 별거 없었다. 활동량은 많았으나 골을 넣진 못했다. 네. 뭐 이런. 아직 어시스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자평을 했다. 류시민님이 인권아 재밌으니까 하차하자. 채팅창에 활동량 많고 골을 못 넣는 인가드라고 하신 분 있고요. 아니, 인가는 조금. 인가드. 주시은은 주바페고 김선재는 선체스네. 이인권 씨는 하필 인가드가 됐습니다. 임대의 전설은 임대였을 때만 빛난다. 2020년 잘 보내고 2021년에 보자. 6월인데? 인가드 싫으면 오디오 인갈로 어떠냐고. 아니야 인갈로. 이갈로 인갈로. 아니. 에러.